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의 Z 시리즈. 네. 리미티드 에디션 Z 시리즈 터치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리적인 가격과 메이드 인 USA라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네. 제이로켓 오디오스 Z 시리즈 드라이브 페달인 터치는 네. 이름처럼 연주자의 피킹 뉘앙스를 가감없이 청자에게 전달하는 네. 매력적인 드라이브 페달입니다. 네. 거대한 레인지의 게인을 가지고 있고요. 연주자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활용도를 제공을 합니다. 이 컴팩트한 사이즈는 페달보드 위에서 강점을 보여주겠죠. 실제로 이 Z 시리즈 저희가 한 4편을 다뤄볼 텐데요. 이 4개를 보드 위에 다 올려도 보스 2개 정도 사이즈. 왜냐면 이게 또 심지어 위로 그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따닥따닥 만약에 붙이면 네. 뭐 물론 파워 때문에 붙일 수는 없을 것 같긴 그쵸? 한데 그래도 요 간격으로 그쵸? 하니까 붙이게 되면 일반적인 이펙터들 올라가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죠. 네, 그러니까요. 저번 시간부터 제가 이 사이즈보다는 사운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작다고 해서 무시할 만한 페달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 같은 경우는 색깔이 뚜렷한 브랜드고요. 맞아요. 이 Z 같은 경우에 타협할 만도 한데 확실히 그런 메리트는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네. 강하게 받습니다. 맞습니다. 컨트롤부부터 한번 리뷰를 네. 해보도록 할게요. 9V DC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네. 합니다.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이 이펙터 상단에 네. 위치해 있고요. 볼륨, 이펙트의 볼륨량을 그렇죠.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트의 드라이브량을 조절하고요. 네.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합니다. 간단하죠? 정말 사랑스럽죠?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고요. 네. 오, 이거 피크 떴을 것 같은데요. 레벨을 좀 줄일까요? 이게 너무 크죠? 이게 다시 할게요. 그쵸. 다시 한번 다시 할게요. 볼륨 줄이고 뭐 이 영상은 나가도 되지만 일단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키고요. 네. 오, 그래도 크네. 얘는 물건이네요. 오, 물건이다. 제가 어떤 상상을 잠깐 해봤었냐면 예전에 제가 네. 피드백커, 요만한 피드백커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걔가 이제 다른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누르면 피드백을 만들어내는 네네네. 하울링을 만들어내는 성향의 이펙터였는데 사이즈가 작으니까 제가 그거를 기타에다 붙였어요. 네. 삽입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테이프 같은 거 써서 연주하다 이렇게 툭툭 치면서 쓸 수 있도록. 얘 같은 경우는 진짜 기타에다 붙여서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드 같은 거 갖고 다니지 말고 여기 올려놓고 툭 툭툭 치면서 치다가 빵. 그렇죠. 얘는 근데 사운드 자체가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의 오버드라이브 페달들의 그 특유의 크런치한 사운드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서 이 소리 너무 좋다. 한번 우리가 게인량을 많이 높여볼까요? 네네네. 줄이고요. 어디까지 가나. 오.
피드백도 훌륭. 아 이거 이거 피드백을 한다. 서스테인도 훌륭하고요. 네네. 와 이거 앰프 소리 같다. 얘는 괜찮네요. 좋은데요? 이전 지금... 시간에 저희가 다뤄본 임모탈보다 한 수 위입니다. 어우 그런데요? 이 실제로 지금까지 쌓아온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의 노하우를 작은 사이즈에 잘 녹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톤을 한번 네? 이렇게 가볼게요. 오.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돌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를 우리가 리뷰를 할 때 은총 씨가 옛 명곡들을 많이 연주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사운드 자체가 그런 사운드의 뉘앙스를 네. 연출을 해주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뭐 아처도 그렇고 이 제이로켓 오디오스의 디자인된 드라이브 계열의 페달들을 할 때는 네. 은총 씨가 항상 그러네요. 그런 장르. 지금 방금 아까 치다가 네.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는 정말 많이 판매가 될 것 같아요. 오, 너무 좋은데? 조만한 게? 그렇죠. 이제 은총 씨께서 이 터치를 이용을 해서 가감 없는 멋진 연주를 들려주실 겁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얘기를 네.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한 번씩 그렇죠. 물건이 나올 때마다 좀 기쁜 것 그렇죠. 같아요. 오늘의 물건이네요. 네. 오늘 그리고 이 가격대를 생각을 하고 사이즈를 생각을 하고 사운드를 생각을 하면 한 박자를 모두 갖춘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시리즈가 다 이 색깔이에요. 그래서 네. 이 이펙트를 네 개를 올려놓으면 조금 흉물스러울 수는 있지만 네, 좀 그건 좀 별로예요. 근데
하나 정도는 얘는 딱 올려놓으면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멋있네요. 오, 탐나는데 이거? 그렇죠. 은총 씨 먼저 한줄평. 네. 제 터치 한줄평은요.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작아서 그런 건데 그 네.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네, 이거를 네. 좀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한 건데 와 이거 대단해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레벨을 저희가 지금 9시도 못 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9시도 안 줬는데도 이런 땜빙과 그리고 아, 오늘도 영상에서 좀 잘 그 당겼으면은 하는 바람인데 네. 저희가 현영님이랑 저랑 이제 이펙터 드라이 특히나 오버드라이브 소리를 들었을 때 되게 좋아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게 결국에는 뭐 우리가 늘 말하는 앰프 게인 사운드인데 그 느낌이 나요. 그렇죠. 그 앰프 게인 사운드 느낌이 나고 그 여섯 개 줄이 튕겼을 때 그 탕탕 튕기는 그 느낌이 있어요. 앰프 그 거기서 나는 질감이 있는데 얘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오,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이 말밖에 할 게 없네요. 작은 고추가 맵다. 네. 그리고 이런 느낌이에요. 메인 드라이브의 위상을 위협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강력한 드라이브. 이거를 서브로 쓰기 아까울 정도로 그러니까요. 좋은 드라이브다. 점수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점수 네. 한번. 간만에 시계 갑니다. 하나 둘 셋 9.5 9.5 역시 역시 네. 우리는 한마음 한마음.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네. 만약에 우리가 초창기 때 이 터치를 만났으면 더 높은 점수가 나왔을 텐데 10점짜리요 그렇죠. 정말 이 목적에 잘 맞는 이 Z 시리즈가 합리적인 가격, 좋은 사운드, 컴팩트한 사이즈 이거를 목적을 두고 만든 이펙트인데 세 가지에 모두 부합하는 그 방금 이걸 치면서 저는 그 옛날 오리지널 808 네네. 그 가지고 있었을 때 좀 느낌을 받았어요. 그 오 좋네요. 좋네요. 저희가 처음에 다뤄봤던 임모탈 이후에 터치를 두 번째로 다뤄보고 있는데 뒤가 더 기대가 됩니다. 네. 뒤에 나오는 이펙터들은 또 과연 얼만큼 뛰어난 그렇죠. 성능을 자랑할지 합리적인 가격에 비해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할지 기대를 해보면서 네.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